그럼 김수경 씨랑 부사장님이랑 혹시 결혼도 하는 거예요? 노 코멘트. 어머, 하는구나. 맞죠? 자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일들이나 하자고. 네. 네. 네? 가출이요? 어, 나한테도 연락 안 하셨는데? 네. 박상무님 사무실은 왜 저 모양입니까? 또 무슨 일 생긴 거죠? 전혀 몰라요. 이거야 원, 결혼까지 앞둔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박상무 회장님한테 쫓겨났어요.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뭐라고요? 왜요? 김수경 씨가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안 했나 본데 직접 물어보세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상견례까지 멀쩡했는데 이혼이라뇨.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이혼 안 하세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회장님과 갈등을 겪고 계시긴 한데 일시적인 문제라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문제란 게 뭡니까? 결국 엄마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유현주 씨가 며느리였다고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하신 분이라고요. 그 관계 용납 못하신다 나오셨고 아빠 보고 엄마랑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혼 안 한다고 하시니까 화가 나서 쫓아내신 거고요. 그렇군요. 네. 엄마랑 아빠는 이혼할 생각도 없으시고 혹여라도 제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저 실은 저번에 장 대표님이 아들인 거 알게 되신 후부터 불안했어요.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닌지. 후계자 구도도 바뀌어버렸고 전 이제 예전만큼은 경민 씨한테 큰 힘이 되지 못할 텐데 그래도 저랑 결혼하실 건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땐 차마 묻지 못했어요. 혹시 이 결혼 깨고 싶으신가요? 난 한 번 맺은 약속 쉽게 저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경민 씨. 그런데 나 솔직히 김수경 씨가 나한테 뭔가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긴 해요. 이번 일도 그렇고 장 대표 일도 유현주 씨와의 관계도 처음부터 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의 기본 전제는 신뢰인데 왜 나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죠? 죄송해요. 오히려 저는 부담드릴까 봐 조심했던 건데. 알았어요. 앞으로는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네, 아줌마. 정말요? 어디래요? 아, 그럼 살살 달래서 물어보세요. 저 지금 갈게요. 엄마의 연락이 왔나 봐요. 실은 아빠가 엄마한테 할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은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하셔서 엄마가 충격받고 사라지셨거든요. 저 엄마한테 가볼게요. 경수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러 왔어요? 가요. 가자. 나요. 나 버린다면서요. 이혼할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야, 이 바보야! 나요! 왜 이래요? 싫어요. 아, 미안해. 내가
다신 이혼 한 잔만 안 할게. 미워. 아이 뭐냐 이게. 가자. 응? 가. 찾았어요? 어디서요? 아 다행이네. 박 사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네.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박상무 부부의 결별을 원치 않아요. 만약 박상무 내와 우리 둘 다 양립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분가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분가를 해야 한다면 장 대표님이 아니고 박상무죠. 회장님께서 하시면 섭섭해하십니다. 아무리 못난 손자라도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예요. 사람의 관계는 촌수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세월입니다. 저보다는 박상무가 회장님 옆에 있는 게 어느 모로 보나 맞아요. 회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성태가 그렇게 얘기를 해? 예. 이러다 장 대표마저도 멀어지겠습니다. 분가에서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가깝게 지내기도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그 회사까지 나간다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 장 대표 성격에 그 회장님 후계자 자리에 연연할 사람도 아니고요. 이거 어때? 택배 야간 사원 1급 8만 원. 오, 출세다. 야간? 밤에는 좀 그런데. 일단 물망에 올려놓고. 이건 대형마트 주차요원, 주차관리민 매장 주변 청소 월급 91만 원. 아이, 너무 약하다. 우린 세 식구인데. 오오오! 이거 이거 이거. 배달의 기수 월급 250만 원. 오오오오오. 써.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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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짤한 일이 있습니다요. 뭔데? 이 밤에만 일하면 되고요. 이 노동 대비 보수가 갭장. 뭐? 봉주르. 자, 여러분의 봉주르. 백불전 보장. 봉주. 봉주르를 찾아주십니다. 하네. 봉주르. 봉주르. 됐습니다. 오케이. 뭐야? 여긴 우리의 나와바리요. 아가들은 저쪽 딴 데 가서 놀아버려. 뭐? 나와바리? 아그들? 이 식빵 잼 받은 새끼가. 식빵 잼? 이런 각소리 같은 새끼들이. 각소리? 와 얘네들 빡치네. 이 자식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식들이. 맞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 쳐봐, 쳐봐! 짱돌로 이 자식! 야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와! 회장님,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박상무가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무식이? 나이트 삐끼를 하다가 영역 다툼이 벌어졌답니다.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는 바람에 지금 폭력 혐의로 입건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새끼, 집안 망신 다 시키는구만. 회장님, 박상무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아 저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제가 가서 빼오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아 노세이가! 아 싫다니까는! 나 안 나간다고! 꺼내주지 말라고! 아 왜 그래 오빠! 아 정신 차려 이 사람은. 아 왜 이렇게 막 나가. 아 싫다고요. 어? 나 빵에 갈 거라고요. 요르그룹 손자 박봉주 청구하자 될 거라고요. 노세요. 야 이거 왜 이래. 와. 아 일로 가줘. 됐다고요. 와봐 좀. 아이 저 왜 꺼내주셨어요? 제가 별을 달든 빵에 가든
상관없으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 따위에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내 이남? 뭐려? 사실이면서 언제 제 걱정이나 한번 해주셨어요? 개망년이라고 욕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만 하셨잖아요. 야단이나 하고 구박이나 하셨지 언제 저 한번 인정해주시고 사랑이나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저한테 안 그래요. 내 걱정도 해주고요. 기도 살려주는 유일한 내 편이에요. 그래서 저 이 사람 못 버려요. 저 안 헤어져요. 저놈 보기 저거. 앞으로요. 저한테 관심 끄세요. 제가 도둑질하든 주먹질하든 저한테 신경 끄시라고요. 가자. 오빠 왜 그래요? 가자고. 할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저렇게 원하고 아내를 지키려고 저렇게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갈라놓나요? 아버님도 북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진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그 아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결혼은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는데 강제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이를 속인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제3자일 뿐입니다. 집사람의 시어머니였던 과거는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응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할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할아버님. 할아버님.